야, 힘드냐? 어? 그만. 야, 이 새끼 지금 너 싸웠어? 어. 조광훈한테 가서 일러. 강훈 선배? 나와. 널 위해서 준비했어. 어? 뭐하냐? 밟아. 여기 한 선배가 상대편 일진 연합을 박살내기 위해 후배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오늘 동진 쪽 연합하고 붙는 건 다들 알고 있지? 네. 이 중엔 싸움 실력을 숨긴 일진 종일이 됐었죠. 한편 당연고엔 또 다른 숨은 고수 표태진이 있습니다. 그 시각 일진은 수급 문제로 후배들을 집합시켰습니다. 1학년 3반. 예. 운이 없어서? 아, 죄송합니다. 어? 운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운이 없어서! 수금 부족한 건 일단 니들 돈으로 메꾸고 나중에 제주껏 받아내라 그랬지. 기분 좋겠냐, 어? 그때 일진녀가 나타나 진상을 부립니다. 1학년 2학년 선배 얼굴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어, 이. 오빠. 어서 와. 내가 얘기한 거 어떻게 됐어? 바로 같은 학교 규순이라는 학생을 처리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럼 내가 남자 새끼라도 조질했잖아. 진짜 말귀 못 알아들어? 아, 알았어. 오빠가 내일 바로. 누구 마음대로 내일이야. 오늘 당장 하라고. 내일 말고 오늘! 아, 터져! 김규순이 이 새끼 잡아와! 당장! 아우! 결국 당연구 일진들에게 붙잡힌 규순. 새끼가 이씨. 그냥 보내주라. 나 현선이가 지금 뒤질라고. 얘 방금 잡았습니다. 그때 현장을 지나가는 한 무리가 있었는데. 어? 드라마틱하게 착. 뭐지? 삥 뜯는 거 같은데. 야, 그냥 꺼져라. 그래 이 새끼야. 하지만 규순은 오히려 자신은 괜찮다고 말하죠. 이 새끼들 똥어줄 존나 못 가리네. 우리 당연구야. 당연구. 진짜 고마운데 내가 진짜 괜찮으니까. 이야, 우리 규순이 사회생활 잘하네. 그냥 보내. 지금 구해주면 내일 학교 가서 타당해. 근데 말이 좀 띠껍다. 마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거 구할 수 있다는 것 같잖아. 어? 마음만 먹으면 너 죽일 수도 있어. 친구들은 강혁이 나서기 전에 이들을 상대해줍니다. 일진의 비겁한 행동에 강혁이 직접 나서게 되는데 규순은 대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기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어? 우리가 방금 걔네들보다 좋은 놈들 보여? 아니, 그게 아니라. 가. 내 동생! 내 동생 지키고 싶어서 그래. 사실 규순의 동생은 학교에서 너무 이뻤던 나머지 일진녀의 질투를 받게 된 것이었죠. 나 인연이 그렇게 예뻐? 인연도 네가 예쁘다고 생각하지. 그지? 응. 아빠가 니네 애비애비한테 음료수로 차가크게 마셨다 해라. 어? 남자친구는 현선에게 눈길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선배에게 폭행당하고 있습니다. 야, 너 수정이 누구 한눈 팔았다며. 너 미쳤지? 아닙니다. 아니 그냥 오빠도 우리 학교라며. 밟아. 예? 반 뒤지게 밟으라고. 야, 답 나왔네.
강용구 양아치 새끼를 그거 싹쓸이하면 되는 거잖아. 아이고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강용구도 강용구인데 기천이랑 당영이랑 연합이잖아. 사실 기천구에는 일진 서열 1위 조강훈이 있었죠. 일 키울 것 없이 대표끼리 1대1. 한편 강혁은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쌍둥이 형 강우가 있습니다. 왔어? 넌 하루 종일 수업 듣고 와서 공부가 하고 싶냐?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뭘. 혹시 누가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아? 없어 그런 거. 일진은 규순을 놓쳤다는 소식에 화가 잔뜩 나게 되고 네 입으로 잡았다고 하지 않았냐?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후배들은 거짓말까지 하게 되죠. 갑자기 동네 양아치 새끼들이 나타나서 저희 다 제끼고 김 교수님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 새끼들이 김 교수님 왜 도와줘? 돈 받고 보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야, 맞아? 예, 예. 얘 몇 명인데? 한 10명 좀 넘는 것 같았습니다. 죽같이 꼬이네. 무슨 그런 개뻥을 쳐. 나중에 들키면 더 X되는 거 몰라? 인사 똑바로 하고 다녀 이 새끼야. 원희치! 원희치! 찐따 새끼 하나 잡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게 동네 양아치들이 방해를 하는데 저 혼자는 역부족이라. 답답한 새끼가. 선배님도 애들 전체 소지권은 없는 걸로 알고. 그래서 우리 애들만 애들이냐고. 어? 일진 선배는 강혁 패거리를 상대하기 위해 기천구에 연락합니다. 강훈이 허락 없이 애들 좀 소집할 수 있지? 뭐 3학년만 제외하면. 내가 나중에 제대로 쏠게. 부르셨습니까 선배님? 왔냐? 다른 건 아니고 내일까지 1, 2학년 애들 좀 모아 알바 하나 뛸 거니까. 한편 기천고 씨름부 에이스 태진은 학생들에게 삥을 뜯기고 있습니다. 아우, 작작 좀 해라 좀. 아, 고우면 한 판 뜨든가. 어? 야, 너희들 실력 때문에 나 좀 도와주라. 아, 나 씨름부라 가지고 바깥에서 주먹질하면 안 되거든. 등에 안 싸버려. 아, 작작하라니까. 다쳐 친구. 이 모습을 본 강혁 패거리는 태진을 도와주는데. 씨름 선수가 왜 삥을 뜯겨? 아, 우리 학교 놈들인데 나 선수인 거 알고 저러는 거야. 이렇게 강혁과 태진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고맙다. 난 표태진. 강혁이다. 그날 저녁 태진은 체육관 앞에 서성이는 호림을 발견하게 되고. 저기요. 그녀는 태진에게 선물을 던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저 이거. 며칠 후 강혁과 친구들은 현선의 병문안을 왔습니다. 괜찮아, 현선아. 오빠 친구들이야. 괜찮아. 선물. 한편 종일은 양아치 생활에 점점 염증을 느끼게 되고. 종일아, 뭔 일 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양아치 짓이잖아. 그가 숨은 곳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일진은 종일을 무시하는데. 네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어쩔 건데? 어? 이거 누가 보면 네가 여기 짱인 줄 알겠어. 아, 그냥 우리끼리 얘기한 거니까. 아,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너 여기서 2학년 서열 꼴찌야. 아, 종일아. 너 띠꺼? 너 띠꺼냐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만하라고.
내가 지켜본다. 드디어 기천구 일진과 강혁 패거리가 만났습니다. 제외하고 뭐 꼴랑 세 명인데? 10명이 넘는다구만. 야, 시작해, 시작해. 좋아. 고등학생이야? 결국 힘을 숨겨왔던 종일이가 나서는데. 만해. 이제부터 내가 할게. 나 아직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안 괜찮아서 그래. 지금 뭘 어쩌겠다고. 저 녀석만 넘겨. 그럼 우리도 바로 물러난다. 넌 친구를 팔아먹냐? 그렇지. 내가 너희들 입장이었어도 똑같이 말했을 거야. 그의 트레이드마크 볼펜을 꺼내는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어디 와? 어디 와? 일진들은 어제 종일의 일로 모두 집합하게 되고 김종일, 앞으로 할 말 있으면 해봐.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어? 우리 종일이 아프겠다. 실력 숨기려면 끝까지 숨겨야지. 왜 나 대서 얻어맞고 그러냐, 응? 어? 막 갈구고 싶잖아. 아이고, 아이고, 눈깔에 힘 주는 거 봐. 눈깔을 확 파버리고 싶네. 그때 기천고 서열 1위 강훈이 등장합니다. 김종일. 네. 왜 그랬냐? 조용히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럴 거면 애당초 서클에 들지 말았어야지. 혹시 이 자리에 억지로 서클에 가입한 놈 있나? 없습니다. 김종일. 예. 탈퇴하고 싶나?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라. 서클을 나가는 순간부터 절대 싸우지 마라.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결국 종일은 서클에서 탈퇴하게 되고 강호는 당연고 서열 1위 성규에게 연락합니다.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야. 야, 강훈아. 지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 진짜 처음 듣는 얘기라니까. 네가 알았든 몰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야, 오케이, 알았어. 지금 상황 파악하고 애들 단속할게. 됐지? 모든 상황을 파악한 성규, 사건의 주동자를 혼내줍니다. 유나. 후정아. 야, 애들 앞에서도 왜 그러는데. 수정아, 니 년이 한번 말해볼래? 성규야! 누나, 강원이한테 전화 왔더라.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눈 깔아 뒤지기 싫으면. 어, 왜? 동네 양아치들? 여잔 안 건든다. 양아치 새끼만 잡아다 줄게. 아, 뭐 이렇게 까다로워. 나 한 가지 조건 더 있어. 또 뭐? 왜? 나하고 전체 짱짜리 놓고 붙고 싶냐? 나 이제 이런 짓 그만하고 싶다. 그래. 하기 싫으면 관둬. 니들이 싼 똥은 니... 대신 내가 숙제 하나 내줄 테니까 그걸... 저 돼지 새끼들 다 죽여버릴 것같아. 똑바로 하자. 응? 한편 호림 선배는 오늘도 태진을 찾아왔습니다. 학교 안 가요? 마! 예? 정중하게, 정중하게!
자식이 저 씨름판에 100만 년 만에 나타난 여고생 팬을 함부로 대하고 있어. 태진은 그녀를 정류장까지 데려다주며 철벽을 쳐봅니다. 대통령 팬은 정말 중요한 데고 또 전 거기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네. 왜요? 나빠. 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그 시각 일진들은 종일이를 자극시키기 위해 왕따를 대놓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너 가서 딸기 왜 하나 사? 아이고. 실수. 제대로 듣지도 못하면서 이딴 거 왜 끼고 다녀? 뭐라는 거야? 말을 똑바로 해. 결국 참다 못한 종일이가 볼펜 심을 바꾸며 참교육하려는 순간. 뭐 하는 짓이야? 미안하다. 형아, 야 장난 아니야. 조심해. 누군지 안 궁금한가 봐. 한편 한 무리가 규순을 찾아왔습니다. 김규순! 그들은 바로 당연구 일진들이었죠. 가자. 규순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이들을 제압해보는데. 죽고 싶냐? 미쳤냐? 어? 성규 기다린다. 그냥 좀 조용히 좀 가자. 그 시각 추리닝 일진을 참교육해주는 강혁. 이유가 뭐야? 니네들한테 돈 뺏긴 놈이 부탁하던데? 조금만 더 움직이면 부러진다. 잘 됐네. 부러뜨려. 뭐? 경계심이 풀린 그는 강혁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줍니다. 나 왜 멀쩡하냐? 네가 생각하는 그런 놈들 아니다. 규선? 아니 규순. 걔님이 잡혀갔다. 뭐? 니들이 걔네 구하려고 움직이는 순간 기천 당연 연하 건드는 거야. 감당할 수 있겠어? 나머진 니들이 알아서 해. 한편 일진들은 도가 넘을 정도로 왕따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야, 유튜브엔. 이거 봐. 코코하다. 그 그만해. 애들아 그만해. 그만해 달라고? 야, 이제... 야 힘드냐? 그만. 기껏 생각한다는 게 결국 이거야? 야, 이 새끼 지금 너 싸웠어? 어. 조강훈한테 가서 일러. 강훈 선배? 나와? 널 위해서 준비했어. 어? 왜? 쫄았냐? 종일은 볼펜 두 자리로 이들 모두를 상대해 주기로 하는데 그 시각 일진에게 붙잡혀온 규수는 성규에게 죽도록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러다 성규는 규순의 여동생 현선에게 반하게 되고. 와 대박. 야 신수정. 네. 네가 잘못했네. 네? 야 질투도 대충 좀 급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에라 염치 없는 년아.
안녕. 야, 너 나랑 사귈래? 야, 그럼 넌 학교에서 완전 쫙피는 거야. 야, 누가 아직 덜 쳐맞았지? 아직 가만 안 있어? 아빠! 아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죽인다는 게 아니라 사귀자니까! 아가리 싸물게 만들어, 빨리! 싫어하잖아! 야, 먹어! 분위기가 험악해지려는 그때 누군가 도착했습니다. 뭐야? 또? 저 새끼 뭐냐? 바로 절대 고수 강혁이었죠. 야, 뭐하냐? 밟아. 종일이 또한 일진들을 상대해주고 있습니다. 뭐하냐? 밟아. 그 시각 규순과 현선은 일진들로부터 도망치는데 성공하게 되고. 이건 뭐지? 뭐가? 야, 너 뒤지고 싶냐? 아유, 야, 니들 남자였으면 진짜 다 뒤졌다 진짜. 꺼졌어 봐. 아이고 무서워라. 야, 혼자서 말끔하게 정리했다. 어? 선배는 종이를 때리는 대신 연기를 하게 됩니다. 아! 미안해, 때리지 마. 뭐? 야, 진종해. 양아치 새끼가. 따라와, 이 새끼야. 멋들어, 구경했어? 오늘 소개해드린 독고 리와인드는 전설의 웹툰 독고를 원작으로 하였으며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세 남자가 학교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하나로 뭉치는 액션 영화입니다. 총 20부작으로 웨일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연기와 액션 장면은 실제 일진들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교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무리남이었습니다.